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러셀에서 공부해서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에 재학 중인 김재원입니다. 썸머스쿨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현역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오랜 시간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러셀에서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이 모두 존재해서 일정 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썸머스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업, 그리고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과 좋은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 인강 강사 선생님들께서 러셀에 출강하신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약한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명 인강 강사 선생님들께 현강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한 학원에서 메가스터디의 유명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을 여러 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제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른자습관이었습니다. 바른자습관의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공부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고, 일정한 시간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이기에도 좋았고, 그 시간 동안에도 높은 집중도를 갖고 좋은 효율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이라면 좀 힘든 것이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시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최저 확보, 더 나아가서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정시 대비까지 그 모든 것을 갖춰서 골고루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에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지만 저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했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관리 그리고 단과를 모두 할수 있는 러셀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다 보니 수시에서도 다양한 조언들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정시 대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선생님들의 현강을 들으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언론홍보 영상학부라는 과에 진학하는 목표가 굉장히 확고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제어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더 나아가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가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제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열심히 분석했었어요. 2학년 때까지 제가 한 활동들이 인재상, 그리고 역량에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지, 부족한지를 파악했고, 3학년 1학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러셀에 다니면서 단과 선생님들 중에 가장 좋았던 선생님은 유대종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유대종 선생님께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지를 들고 가거나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가서 질문을 드리면, 넌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 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런 조언을 바탕으로 제 약점을 집중 공략해서 약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들 또한 제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게 러셀 담임 선생님은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고, 늘어지기 쉬운 시기인데, 선생님께서는 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중심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직후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심란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딸처럼, 그리고 동생처럼, 정말 제 고민인데도 선생님의 고민인 것처럼 들어주셔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점에 있어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러셀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불안한 1, 2등급을 봤던 제가 러셀을 다니고 높은 질의 수업을 들으면서 안정적으로 1등급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불안한 대학교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모두 붙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강남 러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끝나고 조금 심란하기도 했고, 앞으로 다가올 6월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 9월 모의고사 수능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지 굉장히 막막했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강남 러셀에 다니셔서, 그리고 고3분들이시라면 특히 좀더 썸머스쿨 활용하셔서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생각하면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